저희들 주위에 보면은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죠? 나 상처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믿었는데 결국 상처받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남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누군가 상처를 줘서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나 상처받았어, 또 상처받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고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완전한 숫자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니, 일흔 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어떤 임금이 종과 그 종과 계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임금이 종과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듯이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서서 계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어느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의 가치는요, 약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그러니 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은요, 이것을 알고서 바짝 엎드려서 임금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하신 한 말이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가끔 저희들 크레딧 카드 2,000불, 5,000불 그 빚이 있는데 그것을 갚아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크레딧이 카드가 4개나 빚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이 도와줘서 그 크레딧 카드 4개를 다 잘라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요, 기쁜지요? 1만 달란트. 이렇게 큰 빚을 다 탕감받고 한평생, 그것도 자손까지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이 다 해결되었으니까 무진장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백 데나리온은 약 3, 4개월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이 종은 자신이 탕감받고 용서받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빚진 자의 목을 잡고서 갚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말로 해도 될 텐데 목을 잡았어요. 무자비하게. 그리고서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일을 옆에 있던 동료들이 보고서 임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탕감받았던 그를 다시 데려와서 묻기를, 나는
너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고 너를 용서해 주었건만 너는 왜 남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해 주지 않았니? 결국 임금은 노에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결론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 너희 천부께서도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용서할 때 내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나를 무한대로 용서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할 차례입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많다고 하지만은 내 상처가 치유되는 비결은 남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주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용서와 함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은혜로 저희들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이런 상처를 오히려 뛰어넘고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광야에서 훈련이라는 그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구원 이후로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쾌한 일을 만나면은 단순히 혈기 부리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상처받았네, 너 상처받았네, 우리 모두 상처받았네. 그런 저희들이 레벨에 상처받았다는 그런 레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저희들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게 때때로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신앙생활은 아시다시피 평안하고 항상 웃으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저희들은 푸른 풀밭에 단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성도들이 험악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밖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365일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깨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 하면서 왜 마음에 생기는 작은 상처는 저희들이 이겨내지 못합니까? 이겨내야죠. 과거에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한 그룹은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고 또 한 그룹은 장로님 중심으로 그룹이 이렇게 또 생겼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요. 한쪽 그룹은 이쪽 방에서 또 다른 한쪽 그룹은 저쪽 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또 묘하게 이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얼굴 붉히고 또 나오면서 서로 씩씩거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정말 어글리한 모습이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도 죽기로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저희들이 그 뉴스를 대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고 죄 없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아요.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만일 스데반 집사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마지막 모습이 전혀 아름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용서하면서 죽는 그 시간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 돌에 맞으면서 그 통증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증거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내가 조금 전에 증거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도다.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요 특별한 성도들만이 갖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갖고 행해야 할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시다시피 온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연한 순처럼 저희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진 바람이 불고 때로는 상처와 고통도 내 신앙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용서치 못하는 쓴뿌리가 있으면 이 쓴뿌리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함을 알고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에 불러서 태워버려야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놈을 어떻게 양자로 그 삼을 수 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의 일이니까 저희들이 그냥 훌륭하다 그러고 받아들이지만요.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만은 손 목사님은 주의 사랑으로 마음에 쓴 뿌리를 없애고 그 상처를 이겨내었더니 용서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그 살인자를 가족의 멤버나 오빠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동희 권사님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치료되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된 그분은 살인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양아들이 결혼해서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되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병들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왜 빨리 안 데려가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은 사랑하는 딸아 네가 바람난 내 남편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남편을 용서하여라. 그래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편히 데려갈 수 있단다. 하는 응답이 마음에 왔어요. 그러자 권사님의 반응은 아니 예수님 그 바람난 그 남편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한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제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다 용서해 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평안히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성숙한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싶다면
그리고 내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한다면은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움과 상처가 남는 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은요. 구원받기 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진노의 불이 이걸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정하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만드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우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 이 대목 여러분들 줄줄줄줄 잘 외워지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구절의 대목이라면요. 말이 막혀요. 제대로 못 외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렇게 용서를 받아놓고 왜 남은 용서하지 못하니 왜 상처받았다고 말만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풀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미움, 시기, 질투, 무관심, 무자비 이 모든 것이 물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쓴뿌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뒤집어 보면요 용서입니다. 참 신기하죠?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풀기 전에 십자가에서 용서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용서를 베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국방언이 여러분들 아시죠? 천국방언이 뭔지 아시죠? 고마워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다 아시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런 말들은 저희들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는 말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특히 가정에서 밖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용서가 풍성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의 가정에 섬기시는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